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서울 목동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엄청나게 오래된 전통 맛집이 있다고 해서 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무려 40년 전통의 즉석 떡볶이 맛집이라는데요. 또 들어가서 얼마나 맛있을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네, 여러분, 이렇게 40년 전통 진미 즉석 떡볶이 식당 내부로 들어왔고요. 일단 내부가 굉장히 넓고 큼직해서 정말 좋아요. 자, 이제 메뉴판을 보고 주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구성은 야채, 떡, 어묵, 그리고 면, 떡, 어묵 사리는 중간에 추가할 수가 없대요. 떡볶이 종류는 해물쌀떡, 해물밀떡, 야채쌀떡, 야채밀떡 이렇게 네 가지 있고요. 사리 메뉴는 라면, 쫄면 뭐 엄청 많아요. 어묵, 순대사리, 소세지, 계란, 김말이. 해물쌀떡 대짜로 먹겠습니다. 라면사리 못 참죠. 라면사리 하나, 계란 못 참지, 계란 하나, 김말이 못 참지, 김말이 하나, 야끼만두 하나, 못 참는 게 많네. 그리고 음료수는 제로 콜라. 제가 또 다이어트 중이라 가지고 콜라는 제로로 먹겠습니다. 여기요. 네. 자, 주문을 하면은 이렇게 단무지랑 앞접시 가져다 주십니다. 자, 이제 음식이 나올 때까지 또 차분히 조신하게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나왔고요. 냄비 안을 보면은 우와, 엄청 푸짐해요. 대박. 와, 여러분, 진짜 제가 대짜에다가 해물 쌀떡볶이를 주문을 했는데 위에 어묵, 그리고 오징어, 바지락, 새우, 꽃게, 해물도 정말 푸짐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끓을 때까지 또 인내의 시간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떡이 아직 딱딱해가지고 1, 2분 네. 정도만 더 끓였다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와, 여러분, 이렇게 즉떡이 잘 익어가고 있는데 양이 진짜 푸짐해요. 떡도 많이 들었고 어묵이랑 콩나물까지 들어있거든요. 냄새도 너무 좋고, 와, 빨리 먹고 싶다. 아, 못 참겠으니까 일단 조금만 먹어볼게요. 사장님께서 2분만 끓으면 먹어도 된다 하셨거든요. 체감상 2분 벌써 지난 것 같아요. 와. 여기서 좀만 더 졸이면 최고겠다. 제가 지금 맛을 봤거든요. 근데 양념이 진짜 맛있다. 국물 먹고 있어요. 아니, 국물이 미쳤어. 와, 이거 해장이야. 와, 해장인데, 해장? 떡 완전 말랑말랑. 제가 이래서 쌀떡 좋아해요. 쌀떡이 끓이면 끓일수록 굉장히 말랑말랑해지거든요. 와. 아, 이거는 국물이랑 같이 퍼먹어야 돼. 해물도 잔뜩 들어가고 콩나물도 많이 들어갔잖아요. 완전 시원해, 국물.
아, 여기다 라면 사리 덜어놔야겠다. 라면 사리. 뜨거우니까 옆에다 두고 식혀놓을게요. 말랑말랑. 와. 아, 진짜, 진짜 맛있어. 뜨거워. 라면 사리 단무지 올려가지고 아니, 먹으면서 느껴지는 건데 콩나물이 아삭아삭 씹히는 게 식감이 너무 좋아. 와, 숟가락으로 이렇게 퍼서 먹는 게 제일 맛있어. 와. 아, 맵기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맵기는 저 맵찔이거든요. 맵찔이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맵기예요. 와, 제 콩나물이 신의 한 수다. 콩나물이 미쳤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또 튀김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튀김 투하. 와. 떡이랑 오징어랑 콩나물이랑 라면살이랑 이렇게 싸먹기. 자, 이제 튀김도 한번 먹어볼게요. 촉촉하게 떡볶이 국물에 적신 김말이. 와. 아, 뜨거워. 완전 촉촉해. 그냥 완전 촉촉해져가지고 술술 넘어가는데? 와, 여러분 보시면은 김말이랑 야끼만두는 꼭 추가하세요. 국물에 적셔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 꽃게도 꽃게 꽃게. 살 부드러워. 너무 맛있다. 여러분, 계란은 으깨줘야 합니다. 범벅, 범벅. 계란 범벅 먹으면서 또 이제 빠질 수 없죠. 볶음밥 주문해야죠. 사장님, 저희 날치알 치즈 볶음밥 두 개 주세요. 계란 위에 콩나물 올려서. 고소해. 벌써부터 고소한 냄새, 참기름 냄새. 3분 뒤에 불 끄고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진짜 맛없을 수 없다. 와.
와, 입안에서 날치알 톡톡 터지지, 배추김치 아삭하게 씹히지, 치즈 부드럽게 늘어지지, 와, 참기름 엄청 고소하지. 미쳤습니다, 그냥. 여러분 아시죠? 이거 빡빡 긁어야 되는 거? 역시 볶음밥 누룽지가 최고야.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40년 전통의 즉석떡볶이 맛집 진미떡볶이에서 맛있는 식사를 해보았는데요. 굉장히 푸짐히 양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재료도 굉장히 다양해가지고 먹는 재미가 너무 쏠쏠했고요. 무엇보다 국물. 국물이 정말 최고였습니다. 제가 먹었던 즉석떡볶이 중에 정말 손에 꼽습니다. 최고예요. 그리고 볶음밥도 굉장히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저는 집에 갈 때 포장 하나 해가려고요. 저 해물살 떡볶이 소짜로 하나 포장해주세요. 자, 이제 포장도 완료했겠다. 저는 물러나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